자, 암사랑 대도서관. 자, 새로운 타겟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이분 이탈리아 멋쟁이 같은 느낌인데. 자, 우리 이탈리안 멋쟁이를 잡으러 갑시다. Your target is Congressman Anthony L. Trout. 어, 턱살이 엄청난데요, 이분. Invasion of Grenada in 1983. Reports linking him to a number of friendly fire accidents were suppressed. 우리 이탈리아 멋쟁이를. 아, 경원들도 멋있다. 뭔가. He is staying with Silvio Caruso and Sapienza. 이 사피엔자도 잡아야 되나 봐. 이진영님 고맙습니다. Expect additional security and at least one personal assistant to be close to the target at all times. The clock is ticking, 47. Good luck. 어,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옷을 입고든 상관없습니다. 안토니 엘 트로트. 안토니 안소니 앤 엘 트로트. 제가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이죠? 왜 내 옆에 앉으시는 건가? 왜 앉으셨지? 저기 내 옆에? The congressman has arrived at Villa. 이것은 그린 나이트? 내가 솔로인 거를 알고 내 옆에 앉으신 건가? 어, 저 모자도 너무 예쁘다. 예쁜 모자네. 진주 목걸이도 하고 있어. 나의 신문 보는 보십시오. 디지털 타임즈를 보면서 이 세계 IT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저는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죠. 선글라스를 끼고 대낮에 벤치에서 굉장히 지적으로 보일 거예요. 반면 보십시오, 저쪽에 저렇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보십시오. 얼마나 이거 봐, 좋지 않아 보이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신문 보세요. 나한테 오시는 건가? 아니야, 가시는 거죠. 저것은 따뜻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페인이죠. 스페인인가요, 여기? 자, 아마 이 안에 타겟이 있을 건데. 아, 아무나 못 들어가.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경비원들이 막고 있죠. 저놈들도 이제 다 조폭들입니다. 조폭 마피아 놈들인데. 착한 척 하는 거 봐라. 하지만 난 이 저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 이곳이 워낙 커가지고 여기 목표가 어디든지 안 나옵니다. 이거는 한정 타겟이기 때문에 목표가 어딘지 안 나오고 제가 찾아야 돼요, 직접.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봐둬야 되고. 맵은 같지만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아, 이탈리아구나. 이탈리아. 자, 이곳에. 오! 야, 이거 이탈리아 분들은 저기. 오, 야. 나 수영복을 입고서 막 돌아가지. 오케이. Whatever. Jesus Christ, it's hot. Oh man, I gotta get a new suit. Look at this thing. Considering how much I sweat, it's like walking in a fish tank. Smell like hot garbage. 판토마임이죠? 오, 판토마임. 아, 저분이 음료수를 먹는구나.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대도서관입니다. 저의 특기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탈리아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인지도 높이려고 왔습니다. 네, 저 비둘기 지나가는데 비둘기가 내 머리에 똥 싸고 지나갈 뻔했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라셨죠. 이만큼 자연과 동물이 저를 사랑합니다. 저기 동전 많이 넣어주십시오. 이거 주스면 안 되나? 이거 주스면 하나 되나? 자. 뭐, 나? 나 비키라는 건가? 지금 나 비키라는 건가? 자. 야. 아, 나 소리 미안하대. 아, 나 여기서 구경하자. 이따가 가자. Well, hey, mister. How's it going? 아, 가야 되나? 아, 야, 나 이리 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짜증나. 저게 뭐야? 참나. 야, 저걸 누가 못해요, 저거를! 여러분들! 야, 저거 사기꾼 아닙니까, 저거? 아니, 저걸 판토마임이라고 하나, 저거를! 쟤네들 장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 뭘 박수를 쳐요, 여러분들. 박수 내리세요. 으쌰! 끝났어! 야, 여기 봐! 야, 이래놓고선 지금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먹으려고 지금 저 이거 하냐, 이거. 미안합니다. 날 의심하고 있어. 미안합니다. 날 의심한다. 가자. 저 화장실 안 가나? 아, 나 짜증나, 진짜. 아, 나 완전 겁나 짜증나네. 네. 오, 여기 옷가게.
나 샌데죠. 여기는 왜 옆에가 이렇게 다 떨어졌을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저 사람이 이제 어디 갔을 때 저 사람의 복장을 좀 훔쳤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의 복장을 훔친다면 제가 집까지 아주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은 다른 방법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이쪽으로 몰래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그냥 문이 잠겼죠? 하지만 누가 들어갈 때까지 잠깐 기다린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이쪽 이 가게를 sure. 이용해서 네, 가게를 이용해서 자 문 닫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야, 여기 소세지가 많이 있네. 소세지도 많고 어? 마늘도 있고. 야, 이거 봐, 이거 고급 소세지네 이거. 어? 호박도 있고.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잠깐만. 아우, 나 이게 뭐야? 깜짝 놀랐네. 나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야 깜놀했네 이거. 오, 여기. 사람들이 나 찾으러 다니는 건가? 엄청 찾으러 다니는 것 같은데? 어, 이 뒤에 있는데? 어, 들어오나 설마?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오케이, 깔끔하네요. 잠깐 쓰레기통에 숨어 있을까요? 왜냐면 내 인생은 쓰레기 같으니까. 자, 여기 들어가 있자. 자, 여기 파리 들어가 있자. 됐다. 여기 잠시 이곳에서 지금 했던 잘못들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후회하며 잠시 이제 쓰레기 같은 삶을 벗어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자, 아니에요. 지금 죽이지 않았어요. 잠시 기절했을 뿐입니다. 네. 저 지금 됐어. 자, 이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저들과 같은 복장을 입었으니까 그들도 나를 마피아로 알고 있을 겁니다. 어우, 나 창문 잠깐 창문도 연 것도 아니고 잠깐 여기 이 안에 문만 열었는데 춥다. 네. 이 사람 장첸 부하인가요? 아, 장첸 부하 아닙니다. Yeah, that's what I like yeah. to see. Yeah, what's up? Yep, yep.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자, 들어갔어. 오케이. 보셨죠? 야, 이것이 바로 큰 그림. 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까 전에 그 주방장을 옷을 뺏은 다음에 들어가려고 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서 미끼를 물었고, 또 미끼를 본 경호원의 옷을 뺏기 위한 저의 커다란 그런 큰 계획, 큰 그림, 빅피처였죠. 자, 이거. 자, 들어가서. 어허, 저기 날 알아보는 사람. 저 유난히도 저 사람이 이제 머리 위에 점 찍힌 사람은 이제 관리자 같은 거라서 이제 우리 이제 주변 사람들을 다 아는 거죠. 자, 여기. 와, 이 리무진 보소. 야, 엄청 큰데. 자, 이쪽으로 좀 가볼까? 자, 여기. 종업원들이 지금 여기 담배 꽂아. 와, 이게 이탈리아 바다 좋다. 와, 이게. 휴양지로. 손색이 없네요. 나 CCTV에 찍혔네. 아우. 야, 이거 이탈리아 종업원분들은 뭐 이렇게 담배도 저렇게 우아하게 펴?
존나 멋있어. 무슨 유럽 이탈리아 영화에 나오는 배우 같아. 완전 그윽하다. 야, 담배를 저렇게 아름답게 카리스마 있게 피지? 어. 세련됐다. 오, 야, 저 목선 봐. 이게 목선을 딱 살리면서 피잖아. 이게 이제 세련된 걸 어. 멋있으니까 제거하죠. 아니야, 멋있어. 완전 멋있게 핀다 진짜. 와, 진짜 멋있으십니다. 와, 안경도 위에 이렇게 딱 꽂고 있었네. 야, 대박이다 진짜. 오, 야, 저 배우 같다 진짜. 프랑스 무슨 뭐 예술 영화 나오는 그런 명배우 같은 느낌이야. 어, 아, 여자 옷은 안 입어집니다. 와, 이 집 좋다. 이거 봐, 이거 봐. 이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어? 아, 이것들이 틈만 나고 담배를 피네. 이거 뭐 일을 하라고 했더니만 이거 뭐 담배 타임만 갖고 있어. 담 타면 이렇게 길어 여기는. 어? 아, 이거 어? 물 꺼놔봐. 어? 저, 봤어요 지금? 봤어? 니네 누군지 아노? 어? 니네 누군지 아니? 나 싸가이 장채이야. 어? 야, 야, 나 이거 미치겠네. 제거하죠. 제거합시다. 제거하겠습니다. 나한테 지금 담배꽁초를 던졌어. Would you throw yourself on a grenade to save me? 뭐라고? 지금 여기 아무도 없는 거 아냐고? 잠깐만, 너를 숨길 데가 어디 있을까? 잠깐만, 얘를 어떻게 숨겨야 될까? 잠깐만요. 아, 저기 좋은 데가 있네. 여기 있네요. 아, 여기 딱 사람이 들어가기 딱 좋은 사이즈죠? 아주 좋은 사이즈네요. 저기 날 알아보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 그렇지. 지금 아무도 안 볼 때. 지금 아무도 안 보죠? 지금 빨리 이거 안 끊어지냐 이거? 야, 이거 버그다. 어. 야, 빨리.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빨리. 그렇지. 됐어. 공유 좀 할게요. 그렇지. 됐어. 저 해차. 파! 탑! 탑! 오케이. 좋았어. 깔끔합니다. 타겟만 찾으면 되겠구만. 이탈리아 멋쟁이. 오케이. 깔끔하죠? 어, 저 집사가 있네. 저 집사한테 조심. 저 집사 걸리면 안 됩니다. 집사가 이 집 종업원들의 얼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집사한테 가면 안 돼요. 그렇지. 이제 경호원들은 날 못 알아보죠. 왜냐면 누가 봐도 나는 그냥 한 명의 세련된 대머리 웨이터로만 알 뿐 그들은 나를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업원들끼리는 조심해야 돼요. 종업원들끼리, 어, 저거 종업원들끼리 원래 얼굴을 알거든요. 안면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의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어허, 조심. 아이고. 그냥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타겟이 어디쯤 있을까요? 타겟이 여기 있는 거 아닌 거 같은데? 밖에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여기는 원래 타겟이 있는 거거든. 원래 여기서 내가 여기 얘네 어머님으로 속이고 여기 앉아있다가 암살하거든요? 원래 저 벨 울려가지고 저 원래 이 집주인이 마피아 두목인데 이놈은 옛날에 잡았던 애고. 네 진짜 어... 진짜 따로 있을 텐데. 얘 타겟은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아이고, 나 아는 사람. 오, 여기 사냥을 했나봐. 네, 여긴 아닌 것 같죠? 아무리 봐도 여긴 아니야. Our house staff is clear, sir. 여긴 아닌 것 같고. 뭔가
바깥에 해변이야. 해변가에 있을 거야 아마. 그죠? 아, 집 좋다 진짜.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뛰어 빨리. Hey, Mister. Who are you? Trying not to get my way. 나보고 누구니? 쟤. 일단 쟤. 몰라. 빨리 가. 아직 의심하고 있는 동안에 가. 의심하고 있는 동안에 잠깐 숨어서. 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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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죄송합니다. 옷이 좀 필요해서. 아 옷이.. 아 이거 옷을 입을 수가 없는 옷이.. 미안합니다. 아 옷이 좀.. 옷이 입을 수가 없는 옷이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암살이지.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내가 누군지 모르면 암살이죠. 잠깐만. 아 미안합니다. 아, 자, 여기 나가는 길이 어디야 여기. 나가는 길 어디지? 아 씨.. 미치겠네 이거. 아.. 어? 안녕하세요? 어.. 야.. 의상이.. 완전 슈퍼모델이시네. 자 안녕하세요. 자.. 아이차! 잠깐만. 의상. 아 의상 못 입어. 아아아아아 되게 빨리 아 누구야. 아 뭐야 아 죽는다 어우 씨 어 죽는다 어 나가 나가 미용실이 있네. 어 나가 빨리 쇠. 자 일단 쟤 사람들 사람 사이로 숨어. 사람 사이 지그지그 됐어 출구 거의 다 왔다. 출구 거의 다 왔어요. 여기 지그지그 자 저기 저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 저 어떻게 가야 돼? 어 저기 다 왔다 어 여기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 자 출구 어디야? 아 이쪽인가? 어 야 이쪽 해변으로 야 이렇게 가는 거 맞아? 내 인생 나락으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요단강 건너는 길인 것 같은데 맞나요 여기? 일로 가도 되나요? 자 이걸 성공하다니 이 세이브가 안 되거든요 사실. 아 키가 없는데 키카드가? 아 큰일 났다 키카드가 없어. 달려놨는데? 아 키카드가 있어야 되나봐 여기는. 아 여기 키카드 없어 이거 누군가에게 얻어졌어야 돼. 다른 길로 가야 돼. 다른 길 아 카메라 찍혔지만 괜찮습니다. 다른 길로 가야 돼. 다른 길로 일단 옷을 좀 갈아입자.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 없는 것 같아 다행히. 그죠? 아, 옷, 아, 미안. 아, 저 미안해, 옷을. 자, 옷을 갖고 왔죠, 옷을. 나 옷을 좀 달라고 그러는데, 미안해, 죄송합니다. 아, 낚시꾼 지금. 도시어부 촬영 중인데, 내가 지금. 미안해, 마이크로닷을 내가 밀었네, 지금. 아, 나 너무 미안해, 내가 옷을. 자, 옷을 좀 빌리려고 했나, 진짜. 나 옷. 옷만 잠깐 빌리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아니, 밀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어, 나 쓰레기입니다. 나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을게요. 아, 나 같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아, 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 나 옷을 구해야 되는데 옷을. 어 저기 보트 있다고? 아 아니야 저기는 나가는 길이 아니라서 보트가 있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일단 타겟은 잡았어. 타겟은 완벽하게 잡은 거 타겟 엘리미네이터 맞죠? 타겟 완벽하게 잡았죠? 타겟이 그쪽으로 방문을 하다니 정말 놀라웠죠. 아까 타이밍이 딱 맞았어.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맞아. 아, 반대쪽에 보트 타세요. 아 반대쪽에 보트. 아 저쪽에 반대쪽. 아 그러네 저기 앞에 화살표가 있네. 그렇죠. 옷을 좀 구하면 좋을 텐데. 어디 화장실 간 사람 없나?
동전, 동전, 동전. Check it out. Acknowledge. Ah, 아, 화장실에서 담배를 두 명이나 피고 있어. 잠깐만요. 담배 한 명 가면은 한 명을 잡아서 할게요. 네. 아, 저놈 자식이. 아, 걔 얘들 담배를 좋아해. 백해무익한 담배를 지금. 옷 구할 사람이 없을까? 어. 헨젤과 그레텔 아시나요? 헨젤과 그레텔로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아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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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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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왔죠 됐어, 딱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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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이 사람 경호원이었네요. 다행히 완벽한 경호. 이것이 완벽한 암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빨리. 자, 미안합니다. 자,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기절만 했습니다, 기절만. 네. 이 욕심이 많으면 죽는 겁니다. 이 욕심을 내서 안 되지. 이 동전에 욕심을 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와, 이 사방팔방이 경호원이네. 와, 이 안에도 들어갈 수 있구나. 저 안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네. 욕심이 많으면 안 돼. 자, 배를 타러 가볼까요? 내 동전들도 다 회수하고. 자, 총도 회수합니다. 네. 당당하게. 보트를 타러. 자, 원래 처음 복장대로 또 이런 정장. 오, 아유, 야, 안녕하세요. 오, 야. 오. 저놈들이 나쁜 놈들 무리인데 근데 어차피 내 타겟을 잡았으니까 끝났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이 엄청 크시네요. 야, 우와, 우와, 뭐야. 야, 이런데 누울 수도 있구나. 악어 이런 것도 있고. 야, 근데 이탈리아 해변 너무 쪼깐하다. 너무 여기가 너무 쬐깐한 거 아닙니까? 오, 저 복장 나랑 잘 어울리겠는데? 야, 완벽한 암살 또 이뤄냈죠. 해냈습니다. 제가 또 해냈습니다. 퍼펙트한 암살.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퍼펙트 암살. 축하해. 아, 고맙습니다. 아, 자, 회원 한번 멋지세요. 자, 들어와. 고. 여러분들이 밀라고 해서 민 거예요. 네. 하루님 고맙습니다. 하루님 감사해요. 네. 대전님 방금 하신 건 이벤트성 한정 타겟이고요. 새로 생긴 맵은 메인 화면 위에 캠페인에 들어가시면 새로 꾸며진 맵 4개 각기 다른 미션 4개가 있어요. 좀비 바이러스 컨셉 타겟들입니다. 아, 좀비 바이러스 컨셉 타겟이래. 고맙습니다. 우리 8000명의 시청자 여러분들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겠습니까? 자, 깼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한정 타겟인데 제가 완벽하게 깨냈죠. 점수, 야, 보십시오. 7916점 받았어요. 물론 그 와중에 마이너스 15,000점 논타겟을 키라는 페널티 때문에 3명을 5,000점씩 빼가지고 15,000점 빠져가지고 했지만 그래도 7,900점 받았네요. 깔끔하겠죠? 네. 네.